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인터넷 복음 방송이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되고 주님의 장중에서 움직이는 바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오늘도 이종을 세워 사원이 하나님이여 이종 감추시고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님은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바로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죽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때가 됐다.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됐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주님께서 이제 33세가 되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때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첫째,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이 세상에 죽을 때, 바로 이 세상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바로 영광을 받으실 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살아서 영광을 받고 살아실 때 잘 되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죽을 때, 그때가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내가 이와 같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25절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보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는 생명을 잃고 영생하는 그런 생명을 가진 바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주님은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영광 받으실 때가 바로 대속제물로 죽으실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가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대답하시기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하늘에서부터 또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젠가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두 번째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 없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떠나는 길. 이 세상에서도 석을 미랄이 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38절까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은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악착같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받겠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우리 생명이 그렇게 귀한 이 생명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썩어지는 미랄로 살고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마음 가지기도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 하는 것,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는다, 그냥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자꾸 믿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읽어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울 많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께서 하늘을 올리우시고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물론 제자들한테 말했지만 우리도 지금 제자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가서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들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생활 없이 살 수는 없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일을 염두에 두고 항상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들, 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전도사, 목사, 선교사님들,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들은 벌써 처음부터 그들은 사생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학교 들어간 겁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나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두 번째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벌써 이것을 다 계산의 염두에 두고 나는 이제 내 몸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신학교 들어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됐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변해버리고 목사가 된 후에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전도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외로웠습니다. 제자들 다 떠나고 이제 십자가를 질 때 되면은 이제 베드로까지 나를 부인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따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모래 위에 믿음을 지은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절단코 반석 위에 세울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그 집은 홍수가 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무너져 믿음도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밖에 버리워서 이를 갈며 통곡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그분인가 그분은 순교를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느냐 순교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순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순교하고 싶어도 못한다. 죽는 건 내 멋대로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때에 하나님 위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다. 바로 순교도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을 되려고 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은 노예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야말로 암살의 위험 온갖 비난 다 들었습니다. 정치가로서 그만큼 많은 욕을 듣고 비난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받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의 별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릴라라, 익살광대다. 그리고 게으름병이고 낮잠꾸러기다 이런 별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링컨은 밤낮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병이로 뭐 가만 눈 감고 앉아있으니 게으름병이 보이고 그리고 뭐 낮에 눈 감고 앉아있으니 낮잠 자는 걸로 보이고 링컨은 잠도 안 자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병이 낮잠꾸러기 그리고 생긴 것은 털도 많고 또 고릴라같이 생겼다. 그리고 익살꾸러기 이러면서 온갖 욕과 비난을 다 들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변명하든지 그들과 다투든지 싸우지 않고 끝까지 자기 충고를 자기 앞에 참 유익하게 이용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암살을 당했지만은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지만은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들은 하나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없고 링컨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전 세계 사람까지도 링컨 이름은 지금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이와 같이 묵묵히 자기 일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남을 위해서 결단한 대로만 그래 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도 거기 나와 같이 있을 거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리면은 많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그러므로 주님은 돌아가시면은 많은 결실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결국은 갈대아 우르 떠날 때 외롭게 떠났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의 썩어질 미랄로 뽑힘 받은 겁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난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외롭게 애굽에 팔려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도의 모든 신분들 보지만 있지만은 그 브라만 계급 보면 종보다 더 못한 게 노예입니다. 바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자기 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옳은 일 해도 자기 주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하는 일하고도 주인에게 매맞아도 반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 그러나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하고 지금도 우리들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사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미랄로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나가서 또 외쳤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죽을 몸도 살리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내 자신을 위하여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라. 너희가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된 줄도 모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어. 이와 같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얻으실 때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은 영광을 얻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내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기심을 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담겼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그곳에 사탄마귀 근접하지 못하고 비록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곳에 감히 덤벼 깨지 못하는 놀라운 주님의 보호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생업과 학업과 그들의 육신과 무엇보다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인터넷 보험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